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의 해후, 창세기 4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상실의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순종 잘하는 아들이어서 예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대했던 요셉인데 시간이 약이 되었을까요? 못 잊을 것 같은 아픔도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면서 천천히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을까요? 애굽과 온 땅의 기근은 약속의 땅 가난까지 미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핍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박절하고 외롭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울보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42장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때는 아마도 요셉이 애굽의 총관리장이 된 후 적어도 7년이 지난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지 좋기 20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기억에 소년 요셉의 모습이 가물거릴 즈음에 애굽을 넘어 가나안 땅까지 대흉년이 덮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삶은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기근과 같이 핍절하고 황량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은 잊혀지고 산 사람은 먹어야 하는 것.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땀을 들었으니 거기서 곡식을 사와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곡식을 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해마다 총 생산량의 5분지 1을 비축해 놓았다가 흉년이 되자 곡식 세일에 나섰을 것입니다. 애굽 곡물 창고에서 곡식 대방출이 시작되자 흉년으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근동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유대 랍비 야루키는 야곱이 성령의 계시로 애굽에서 곡물을 파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야곱은 애굽에서 곡식을 대방출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독려했습니다. 너희는 어찌 서로 관망만 하느냐?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은 서로 얼굴만 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미 두 번이나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조부와 아버지가 기근 중에 애굽으로 또는 그랄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는 야곱이 함께 갔을 가능성이 많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는 것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기근 중에도 애굽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예언과 같습니다. 바로가 꿈에서 본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와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었습니다. 온 애굽과 가나안에는 그럭저럭 견딜 만한 흉년이 아니라 굶어 죽을 만큼의 치명적이고 혹독한 기근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기근 중에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기근 중에 그의 백성들 야곱과 아들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부르시고 430년 후에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다.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20년 이상 지나서 어른이 되었고 더구나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형제들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이어서 너희는 정탐꾼들이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대기근을 당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까지 식량을 방출함으로 혹시라도 애굽의 상황을 엿보러 오는 정탐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이 직접 만나서 조사한 다음에 순수하게 식량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식을 배급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단번에 그의 형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절차상으로 요셉이 형들을 다그쳤을까요? 매우 집요하게 죄인을 심문하듯 몰아치는 모양새였습니다.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여기서 모르는 채 하다는 단어는 나카르의 히트파일형으로 알다, 인지하다는 뜻인데 히트파일형이 되면서 behave, self, strange, 모르는 채 하다는 의미로 변했습니다. 실상은 잘 알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엄하게 캐물었을까요? 요셉은 실상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엄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당장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 야곱은 잘 계시는지, 동생 베냐민은 어떤지, 형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궁금하고 알고 싶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형들 때문에 13년간 고통의 세월을 지낸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잊어버린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극복했고 13년의 연단을 통해 애굽의 총관리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그가 모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잊어버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당시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형들과 동생 베냐민의 핍절한 삶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까지 깊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혹독한 기근으로 갈 길을 잃고 영육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뱃속에서부터 깊은 아픔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깊은 아픔을, 그 민망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형들의 상황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를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요셉의 정체성, 그 하나님. 요셉의 마음은 동생인 베냐민에게 더 애틋했습니다. 어머니 라일에게서 나온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 대한 애잔함은 인간적으로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픔과 슬픔이 더욱더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형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첩자로 오해를 받아 구류되어져서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구속시키고 3일 후에 다시 형들 앞에 나타납니다. 3일 만에 형들 앞에 나타난 요셉은 자신이 그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첫 번째 힌트를 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원문에 보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그 하나님, 하 엘로힘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엘로힘, 신들이 아닌 그 하나님, 하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에도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창세기 41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청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애굽과 이방인들의 신들과 구별하여 전관사 하를 붙여 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상 숭배자들이 부르는 신들과 차별화된 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칭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3일 동안 구류되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형들을 향해 그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들의 진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증명해 보여야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명의 형제 중에 한 형제를 구류하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의 주림을 구하고 말째 아우인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로 형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방법은 한 형제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만일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듯이 먹을 양식만 구하고 형제의 생명을 도외시한다면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요셉은 한 형제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헤매어 찾으신 후에는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영혼은 한 영혼이며 모든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 요셉이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그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괴로움을 기억하고 그 괴로움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 죄악이었고 그 피값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왔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알고 죄책감에 가슴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서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잠시 나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울고는 슬픔과 비통함으로 한동안 울었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왜 요셉이 비통하게 울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마음이 형제들의 죄책감과 비통함을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책과 비통함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통쾌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죄인들을 위해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에 대한 비통함과 자책과 괴로움과 통분함을 함께 느끼시고 공감하신 영적 공감이었던 것입니다. 우는 형제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요셉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구류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풍성한 식량을 담아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정으로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반성하는 진심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